이우경 선수의 첫 번째 샷입니다. 배치가 좋아요. 뒤돌려치기가 아주 좋게 서 있습니다. 득점 성공. 이우경 한지은 선수의 2세트의 조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우경 선수의 어머니. 네. 똑같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닮지 않았어요? 지금 헤어스타일도 색깔만 다르지 헤어스타일도 똑같아요. 네. 이우경 선수 일부러 어머니랑 같이 오려고 색깔을 좀 많이 바꿨을까요? 네. 너무 닮았어요. 어머니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 이우경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앞돌리기로 살짝 끌어가죠. 오, 지금 각도 괜찮아요. 옵니다. 득점. 아,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샷을 하고 있는 이우경입니다. 이우경 선수가 2라운드 들어와서 2승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4.5%의 승률, 6승 5패. 캣우먼의 닉네임이 참 잘 어울리는 이우경 선수군요. 네. 어머니도 약간 그 카메라 욕심이 있으세요. 수줍어 서서 이렇게 가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깨끗합니다. 지금 잘 쳤고요. 자, 이우경 선수가 칠 때 보면은 좀 되게 씩씩해요. 뭐 망설임도 없고 득점 될 때 보면은 참 뭐라고 해야 되죠? 회전을 좀 많이 알고 있는 당점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좀 씩씩하게 공을 좀 다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편안하게 공격 성공하고 있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짧은 각도 옵니다. 아, 오늘 이구영 선수 좋아요. 네 선수 모두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2세트는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4명의 선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한지은 선수에게는 공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득점이 좀 실패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우경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배치들을 차분하게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점수를 7대 6 한 점 차. 자, 비켜치기. 어, 옆돌리기로 끌어서 끌어온 옆돌리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우경 선수 2세트에 화려한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동점을 만드는 SOA 바자르입니다. 자, 낮은 당점을 잘 보내 줬죠. 보통 여자 선수들이 이게 끌어치기 선택을 많이 안 하는데 이우경 선수 정말 당당해요, 보면은. 네. 어이 가렸네요. 네, 한슬기 선수가 네, 가렸습니다. 한슬기 선수가 가렸어요. 앞서 나가던 SK 렌터카 그러나 동점을 만든 SY입니다. 벤치 타임아웃. 이번에는 황득희 선수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승부처인데요. 일단은 배치를 봤을 때는 비껴치기 내지는 뒤돌려치기를 얇게 치는 게 있어요. 산체스 선수의 강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가는 산체스 선수의 강의죠. 그렇죠. 자, 이우경 선수가 산체스 선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소화해내야 되겠습니다. 비껴치기는 키스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뒤돌려치기를 적당하게 얇은 두께 참 어려운 요구죠. 네. 아주 얇게 치면 안 되고 두꺼우면 이제 당연히 안 되고요. 얇은 두께로 파고 들어가게 조금은 깊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뒤돌리기 성공이에요. 아, 좋아요. 역전에 성공하는 SY 산체 선수의 예, 배치 타임아웃 때의 작전이 쏙쏙 들어갑니다. 두께가 상당히 예민한 공이었거든요. 저 보드판에 딱 그림이 나와 있네요. 네, 그냥 얇게 확 파고 들어가면 각도가 무조건 길어져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짧아지는 상황이고요. 네. 예민한 두께인데 아주 잘 맞춰냈습니다. 황택희 선수의 배치 타임아웃 그리고 보드판에 그려진 그림대로 유경 선수 정확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앞돌리기 짧겠는데요. 마무리.
자, 마무리 이 공을 됐어요. 야, 이우경이 해냈습니다. 야, 오늘 한지훈 선수가 좀 어려운 공이 많다 보니까 이우경 선수가 끌고 갔는데 결국에는 이우경 선수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 이우경 역전승. 네, 이우경 선수 너무 잘하는데요. 한지훈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많이 내진 못했지만 중간중간 한 번씩 해내줬고, 네. 이우경 선수가 자세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 저거 마무리를 저렇게 깔끔하게 지어냅니다. 야, 이우경 선수가 2세트를 책임졌습니다. 아까 경기하기 전에 물수건이랑 팀원들 거를 다 이우경 선수가 챙기고 있더라고요. 아, 또 그런 배려심이 이우경 선수가 있군요. 네.